별로 없다. 기계를 갖고 와서 친구랑 같이 드세요? 네. 기계를 드세요. 고로케를 한 번만 보여주시겠어요? 호박 케이크 때 여기밖에 없었냐? 뒷발이 나오는구나. 택배 뜯을 겁니다. 오래된 분으로 이거 이제 바닐라코에서 지난 아니지 그저껜가 온 건데 너무 뜯기가 귀찮아서 아직도 안 뜯고 있었어. 이 예쁜 박스 뭐지? 짠! 퍼 파우치입니다. 그리고 안에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작은데? 어쨌든 귀엽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이죠.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아이섀도우 팔레트 비바이 바닐라 아이크러쉬 멀티 섀도우 팔레트고 저는 1호 뮤티드 브라운 컬러를 받았습니다. 너무 무난한가 싶기도 하죠. 이런 브라운 컬러가 되게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그리고 오 이건 테이프가 없어. 이건 언리시아에서 리뷰용으로 보내주셨어요. 언리시아 글리터 쓰고서 제가 엄청나게 반했었거든요. 논 스티키 데질 틴트. 펄이 들어있는 틴트인데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거입니다. 다음은 린멜에서 온 11월 미션 제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프라이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린멜 매치 퍼펙션 파우더. 1차 미션의 마지막은 픽서. 그리고 얘가 이제 3-in-1 멀티 팔레트. 얘는 굉장히 은근하게 차이가 나지만 2호와 3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김유자 거를 샀습니다. 일단은 요거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유자 귀 닦는 티슈인데 이게 몰리스에서도 팔고 올리브영에서도 팔지만 인터넷이 가장 저렴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샀고 이거는 월간 스틱을 한번 사봤고요. 캣닙 제베 세트랑 캣그라스 제베 세트를 샀어요. 얘는 이렇게 화분이 있어요. 유자가 사실 캣닙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데 캣닙도 이렇게 귀여운 화분이 있어요. 이건 지금 해야겠다. 택배가 와서 뜯겠습니다. 작은 거는 아페리라에서 온 건데 아페리라의 섀도우 2호가 왔다고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열면 이렇게 색깔이 있습니다. 항상 가운데에 포인트 컬러를 넣어놓는 것 같아요. 오 이번에는 이렇게 왕큰 글리터도 있고 확실히 요즘에 글리터가 유행인가 봐. 뭉크에서 뭐를 또 샀어요. 일단 이거를 샀어요. 이게 뭐냐면 업투의 노더티 브러쉬 클렌징 소인데 냄새는 그냥 빨래 비누 냄새가 나는데요. 이런 브러쉬 클렌저 비누가 들어있고요. 이거 빨래판. 그리고 섀도우를 두 개를 샀어요. 이거는 시에로 코스메틱이라는 데의 투톤 아이젤 섀도우. 컬러가 굉장히 특이하고 예쁘길래 얘는 이런 주황보라, 그 형광펜 주황색, 펄 있는 어두운 보라색. 이게 원 플러스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얘는 완전 그 진달래보다 진한 핑크, 이걸 립 색깔 같은 핑크. 그리고 얘는 약간 펄 있는 파란 보라색. 그리고 마지막은 뮬라. 그래서 샀고 이렇게 샀죠. 일단 이거는 밴드예요. 헤어밴드. 아 이렇게 생긴 거구나. 탑을 샀어요. 제가 긴 팔이 하나도 없는데 이게 어느 날은 요가 갈 때 되게 춥더라고요. 그냥 무난한 이거를 사봤어요. 얘는 보들보들 면은 아니고 약간 까실까실 면입니다. 레깅스를, 이거는 릴렉스 레깅스인가? 그런 라인이에요. 노블 라인은 허리가 너무 쨍쨍해가지고 별로 내 취향은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사봤어요. 면은 그 뮬라 뮬티 옆에 이렇게 뮬라웨어 이렇게 써있는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 보들보들하고 좋아요. 그리고 이거는 그 뮬라의 유명한 플레어 팬츠를 원 플러스 원 하길래 친구랑 하나씩 나눠 샀어요. 이 릴렉서블 이것보다 조금 더 빳빳한 느낌? 약간 슬랙스와 레깅스의 중간?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집에서도 입고 밖에 나갈 때도 입고 요가 갈 때는 안 입을 거예요. 요가 갈 때는 레깅스를 입고. 여기는 엔트러스
사이트 기르나글레 또 뭐 있지? 패딩 브랜드가? 나 나이키에서 패딩 목표 보려고 했더니 패딩 유바에서 이번에 티셔츠를 샀답니다. 안 보여줄 거지만 냄새 장난 아니야. 나이키 털었다. 김은진이 나이키를 진짜 털었어요. 진짜 털었다. 이게 바로 편백지. 택배가 이렇게 작은 거 세 개 왔는데 뜯어보겠습니다. 메이블린에서 온 겁니다. 마스카라. 이게 매그넘 마스카라가 콜로스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매그넘이었을 때 거의 10개 썼을걸요, 이 마스카라만? 이름이 바뀌고 나서는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왜냐면 마스카라가 너무 많아서. 이거는 라이크와이즈라는 브랜드 그런 곳에 크림입니다. 크림 약간 그 옛날 애기들 보습크림 같은 느낌? 아주 부드럽고 이렇게 요구르트, 요거트, 플레인 요거트 같은 느낌. 키르시 블렌딩에서 온 거예요. 키르시 블렌딩 플레이 바이 컬링카라. 얘는 브라운, 얘는 블랙 이렇게. 그러니까 청포도 냄새나. 엄청 상큼해. 오늘도 뮬라의 뮬라 바지. 자, 봐봐. 자. 이렇게 해줄 거야? 우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예? 네? 네.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예, 네, 맛있게 드시죠. 예. 네. 한번 먹어봐야 돼. 네. 이게 무슨 왕창 같아? 마늘 하세요. 알아, 지금 굉장히 흥분한 거 알아. 야, 뭐예요? 하늘이 있으면 어떡하지? 근데 보는 게 훨씬 이쁘다. 그니까. 새로 숲길. 내 취미가 오라고 합니다. 나 여기 살고 싶어. 나 여기. 나 여기 방 하나만 얻어줘. 뭐라고? 라떼랑 뭐하다. 그냥 라떼는 여유인 것 같아. 야, 오른쪽 있어. 오미자? 오미자 왜 이래 있어? 오미자를 보고 놀란 윤지. 맛있겠다. 아, 침 나와. 이렇게 초콜릿 아이스로 되나? 한마디 해주시죠. 만족스러운 하루입니다. 한 4주 만에 나와서 만족스러운 하루. 오늘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여기는 어쩌다 얻어걸린 동남아 같은 느낌의 오토바이 지나가요. 어, 이국적인 가게. 다음에 또 오자. 안 이상하지? 아울렛에 부산 옷을 입고 나와버린 얘들. 야, 입으려고 산 건데 왜 입었다고 뭐라 그래? 아니, 잘했다고. 뭘 잘해? 니가 나 비웃었잖아, 만나자마자. 아니야, 잘했다, 귀엽다고. 웃기고 있었어, 진짜. 피해 의식이 아주 대단한 친구입니다. 얘가 비웃으면 얼마나 기분 나쁜지 여러분은 몰라요. 난 비웃은 적이 없는데 진짜 피해 의식이 대단한 친구네, 이거. 패션 부츠 의식이에요. 왜 이렇게 부스럭거려? 오늘도 택배, 사실 한 3일 정도 택배를 안 뜯고 내비뒀는데 귀찮아서 오늘 꼭 뜯어야 하는 택배가 와가지고 3개밖에 없어요. 이거 뜯을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산 레깅스. 그 지난달에 레깅스 소개 브이로그를 찍고서 그 다음에 뮬라 세일을 해가지고 뮬라에서 레깅스를 하나 더 사고 기흥 아울렛 가가지고 나이키에서 레깅스를 또 사고 그리고 오늘은 써니사이드 내가 좋아하는 써니사이드업에서 또 세일을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개를 샀습니다. 원래는 레깅스 두 개랑 후리스 긴 거를 살라 그랬는데 잠깐 고민하는 사이에 후리스는 품절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레깅스만 세 개를 샀고 첫 번째는 이거 조슈아 서브라인 와이드밴드 구부 탄탄한 친구. 오, 잘 늘어나네. 그래도 되게 얇은데 생각보다. 이거 여름에 샀어야겠다.
얘는 레그톡스 베이직 9 와이드밴드 9부. 얘도 허리가 이렇게 굉장히 넓은 이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라우드 부츠컷 레깅스 9부. 맞다, 이거를 샀다. 제가 뮬라에서 플레어 팬츠를 친구랑 원플러원으로 나눠 샀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딱 써니사이드업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 이렇게 부츠컷 같은 레깅스. 그래서 얘도 한번 사봤어요. 그리고 작은 거, 이거는 사실 잘못 온 건데 브랜드에서 이것도 그냥 써보고 함께 리뷰를 올릴 수 있으면 올려달라, 그런 제품이에요. 이렇게 생긴 메스티나의 메스틱 퓨어 컴플렉션 크림. 약간 이런 생크림 요거트 같은 제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미샤. 이거는 왜 안 열었냐 하면 뭔지 알아가지고,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제품이라서 굳이 열 필요가 없었는데, 비플랜 리뉴 앰플러입니다. 이거는 제가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화장대에 꺼내놓고. 데이지크에서 온 건데 홀리데이 컬렉션 최고 팔레트가 출시가 됐더라고요. 이거 제가 인스타에서 다른 사람들 리뷰 봤는데 진짜 예뻐요. 전부 다 펄이고 진짜 예뻐요. 그리고 이거는 앰플입니다. 이거 안에 버블 같은 거 들어있어요. 약간 타피오카 같은 거. 오늘 저녁 6시에 잠들어가지고 밤에 9시에 일어났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자괴감이 드는 상태인데 택배 5개 뜯어볼 겁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되게 크다. 나는 앰플 토너라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토너 사이즈 생각했는데, 얘는 마녀공장의 비피다 바이옴 앰플 토너라는 건데요. 이 비피다 바이옴이 그 엄청 유명한 앰플 아니에요? 그거를 이제 앰플 토너로 만들었나봐요. 유자 볼래요? 유자 진짜 귀여워. 저는 지금 이렇게 거울에 비친 모습으로 보고 있습니다. 뒹굴거리다 말고 갑자기 구름이 온다고? 야 유자야! 유자야, 안 들리냐? 유자야, 뭐해? 저 장판은 유자가 뜯어먹었어요. 저 뭐해? 그리고 이거는 셀트전시에서 온 건데, 저 포즈 너무 사람 같아. 저 손이 너무 웃겨. 저러고 나가고 싶은 줄 알아서 문 열잖아요. 그럼 또 안 나가요. 그냥 저 자리가 더운가 봐. 아무튼 그 다음은 셀프전시에서 온 거 모공톡스 패드입니다. 그 다음은 쿠모에서 보내주시는데요. 쿠모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브러쉬 브랜드인데, 일단 비건 브러쉬예요. 플랫 파운데이션 브러쉬예요. 제가 또 파데 브러쉬 되게 좋아하잖아요. 요런 파운데이션 브러쉬입니다. 인조물라서 진짜 좋아요. 이것도 보내주셨어요. 브러쉬 클렌징 워터. 이거는 이제 조성아 뷰티다. 식스틴 브랜드에서 이번에 새로 출시된 요거 브로우 매거진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브라우니 같다. 얘는 이렇게 삼각형이네. 그리고 마지막은 파우더룸에서 온 건데 유튜브 리뷰를 찍어야 하는 거고요. 바로 이거 BRTC 비타민 앰플입니다. 요렇게 스포이드가 따로, 아 요렇게 병이 따로. 아무튼 이렇게 오늘의 택배는 끝. 지난달에만 여기 브이로그에 두 번인가 세 번 나와주던데. 아주 맛있는 쿠키 케이크. 오늘도 택배 이거를 뜯으려고요. 비타민C 브라이트닝 젤 크림이라는 거고 커먼랩스 제품이에요. 여기 스파츌러 이렇게 들어있고 이렇게 생긴 거. 냄새가 완전 자몽이 되잖아. 그리고 요거는 여기 써있다. 비클레어라는 브랜드 거고. 우와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빼기가 아깝다. 내용물을 열어보면 이거는 뭐 이제 제품 설명 이런 거 사용법 이런 거고,
이렇게 들어있어요. 블렌딩 세럼인데 A와 B를 얘가 A거든요. A 6방울 그리고 얘가 B인데 B를 3방울씩 그러니까 2:1 비율로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섞은 다음에 얼굴에다가 두드려서 흡수를 하면 된대요. 이렇게 스포이드가 따로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는 파우더룸 크루 선물이 왔어요. 먹었 전에 보내주셨나봐요. 과자 웨하우스 같은 초코 과자를 보내주셨고요. 아, 장갑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너무 귀엽다. 그리고 마지막 이게 먹었다는 건데 일단 얘는 이거 밑에 뭐죠? 접시 짠, 얘가 먹었잔. 딱 차 한 잔 마시기에 너무 좋은 사이즈네요. 그리고 이거는 뽀빠 이거 누드 옵세션 팔레트 파우더룸 통해서 받은 거고 딱 사이즈도 적당하고 너무 두껍지 않고 좋은데요. 자랑 하나 할 게 있어요. 제가 방금 전에 등기를 받았는데 제가 크리스탈을 엄청 좋아하거든요. 우리 수정이 이번에 애비규환 영화 나와서 그 인증 이벤트를 하면 친필 사인 엽서를 준다길래 그거를 신청했다가 의무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엽서가 지금 딱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원래 밥 먹으려고 그랬는데 밥 먹기 전에 빨리 뜯어야겠어. 어떡해, 너무 좋아. 진짜 이거 당첨될 줄 몰랐어요. 진짜 너무 행복해. 이거 뭐야, 너무 귀엽다. 어떡해. 너무 좋아. 이렇게 세 가지 버전의 포스터고 사인 엽서랑 이게 디테일이 나 이런 건지 몰랐네. 이 뒤에는 이렇게 그 토일이가 찾아다닌 아버지로 추정되는 인물들의 정보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어떻게 보관해야 되지? 아무튼 저는 행복한 인간이 되었습니다.